풀숲 활동 후 고열이 지속되면 진드기를 의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감염내과 박정환 교수입니다. 잔디밭에 누워서 선선한 바람을 만끽할 때나 직접 키운 밭에서 농사일을 할 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바로 진드기입니다.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, 즉 SFTS는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출혈성 발열 중 하나인데요. 주로 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고 반려동물에게서 2차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책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. 주로 5월경부터 발생하여 9-11월까지 지속되는데요. 잠복기는 약 6에서 14일이지만 빠른 경우에는 2일 후부터 증상이 보입니다.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3에서 10일 이상 나타나거나 구역,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심한 경우 혼수가 발생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. 그렇다면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? 아쉽게도 아직까지 SFTS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. SFTS가 진단되면 장기 부전이 지속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. 중증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혈장 교환술 등의 처치를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치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진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? SFTS는 예방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나들이에서 풀밭에 장시간 머무르거나 풀 위에 바로 눕는 등의 활동은 자제합니다. 논일, 밭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긴 소매 옷과 장화를 착용하여 맨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야외 활동 전에는 벌레 기피제를 충분히 도포하는 것도 좋겠죠. 만약 진드기에 물렸을 때 무리하게 제거하면 진드기의 머리는 남고 몸통만 떨어져서 주둥이에 있는 SFTS 바이러스가 계속 체내로 주입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진드기 제거 시 물린 부분을 잘 노출시켜서 머리를 드러낸 후에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머리를 잡아 떼어내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 SFTS는 사망 위험도가 꽤나 높습니다. 그러니 풀숲 활동을 할 때에는 긴 옷을 입어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약 고열이 지속되거나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